크지도 않고 빚도 못 보고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엄마 뱃속을 무덤으로 죽었어도 엄마 뱃속을 무덤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 내가 산후 후유증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령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쌍하지만 굉장히 힘든 장난을 잘 치는 태아령으로 봐야죠. 자, 안녕하세요. 나라장군 도윤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요. 제가 진짜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가져온 질문인데요. 태아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있는 건가요? 아, 있죠. 태아령이 제일 무서운 건데. 네. 태아령은 뭐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유산을 했거나 아기가 나와갖고 죽었거나 유산한 아기를 태아령이라 그랬는데 이 태아령은 요즘은 같은 경우 태명이 있잖아요. 태명이 있고 또 엄마 앞에 성이 있잖아. 어차피 태명과 성씨는 정해져 있어요. 이 뱃속에 있는 애, 이 빛을 못 보고 태어난 아기라도 어떻게 보면은 아기들이 유산을 해서 뭐 해서 했지만 엄마 뱃속에 자기 무덤인 줄 알고 살아요. 그냥 이런 귀신이 아니고 악귀로 봐야지. 태아령들은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해코지를 제일 많이 해. 장난을 많이 했죠. 이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꾸 혀를 자극하고 엄마의 어떤 저기를 자극하면서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해요. 아프게 하거나 태아령에 장난이 막 있어요. 그래갖고 태아령은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낙태 연간은 업장이 두텁고 원한이 많기 때문에 천도를 해서 그 업장하고 원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식을 낳았어도 이 자식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를 위해서 돈 쓰는 부모들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아이의 사랑이 컸던 엄마들은 해줘. 그러면은 천도를 솔직히 어쨌든 천도 같은 부분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도 말고 다른 비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런 건 비방법 없어요. 그럼요. 나는 태아령 비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낙태는 참 이 웬만해선 안 해야 돼. 낙태는 물론 하고 싶어서 할 사람은 없지만 낙태는 정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그런 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임신하면 하는 대로 다 낫잖아. 지금은 유산을 얼마나 많이 해. 저는 이거는 제 견해예요. 다른 선생님하고 다 뭐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 근데 내 견해를 봤을 때는 이 태아령이 얼마나 한이 많고 원이 많아요. 뱃속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태명을 불러줬을 거 아니야. 공주면 공주? 공주야 맨날 이 뱃속에 있을 때 공주야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크지도 않고 빚도 못 보고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엄마 뱃속을 무덤으로 죽었어도 엄마 뱃속을 무덤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 유산들을 그렇게 자꾸 하고 애기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죽고 이런 애들이 거의 태아령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정신 분열이 자꾸 생기는 거지. 옛날에는 사이코패스 빚질 없었어. 근데 자꾸 그러니까 뭐 장난을 잘 치잖아 태아령들은. 네. 태아령들이 자꾸 막 장난치고 자기 형제가 나면은 샘부려서 자꾸 만지는 게 죽은 귀신이 만지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거든. 이 신경이나 혈자를 자꾸 건드려. 그러니까 자극을 자꾸 하니까 몸이 막 이유 없이 아플 때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 내가 산후 후유증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령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쌍하지만 굉장히 힘든 장난을 잘 치는 태아령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산을 좀 많이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유산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겠어? 근데 어차피 지금은 인구도 적고 임신을 했으면은 나한테 찾아오는 행운이야. 그러니까 정말 예쁘게 가졌으면 사랑을 해서 예쁘게 가졌으면 예쁘게 나갔고 예쁘게 키우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